저희 슬슬 이제 일어나서 커피 한잔 사러 가실까요? 네, 갈까요? 자, 1대1 커피 한잔 해야죠, 또. 그러면은 같이 갈게요. 뭐죠? 네. 자, 영호는 혼자 타고 가고. 어, 너무 좋은데요? 뒤로 땡겨도 되겠네, 오늘은. 네. 어, 뒤에 아무도 안 타가지고 앞도 넓고 편하죠. 너무 좋은데요? 네. 어, 좋은데요? 많이 나오네. 궁금한 것도 있긴 해요. 여성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막 호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좋기는 한데 왜지?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 내가 왜 좋아? 이런 거. 아, 사실 내가 왜 좋아? 어.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기다. 왜요? 이거 현숙님이 저를 픽해서 와서 같이 먹은 게 아니고 제가 현숙님 픽해가지고 와서 그러네. 어, 넌 내가 왜 좋아? 아, 그러면 아, 진짜 네. 빠른 사과 좋아. 그래요, 아, 뭐. 되게. 자신감 있는 거니까 뭐. 이쪽도 되게 분위기가 좋네. 아, 이거 어떻게 아, 고르냐. 형 영숙 씨 또. 아. 아이고, 꽝. 여기 꽝이야. 여기 꽝이야? 감사합니다. 네. 민망하다 하려고 하면. 그거 아까 느껴졌어, 민망함이. 꽝. 막 이런 느낌. 어, 조심스레 하는 느낌. 1순위는 달라. 이제 1순위는 달라. 달라요, 달라. 1순위는 달라요, 여러분. 티나, 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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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다, 그. 딱 맞았어요? 네, 거의. 간혹 뭐 꽂히면은 뭐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몇 살이고? 막 이러니까. 35살이다, 와. 말하면서 이렇게. 뭐 말만 해도 웃겨. 나 어대고. 야, 무슨 말해봐, 간지러워. 노렐라이다. 내 두들겨 팔고 노래 부르러 갔네? 아니 영숙 씨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그냥 다 쓰러진다. 아니 영숙 씨도 진짜 그냥 무슨 말 한마디 우라라라라 했잖아요. 자신감 생기지. 그러면 영숙이 초조해지죠. 아. 네. 제가 먼저 두 시간 할까요? 아니, 뭐 15분, 20분? 오. 자, 이럴 때 영숙 씨 표정 보면 알아, 바뀔 때. 네.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예쁘네요. 어, 한번 드셔보실래요? 더 묻혀도 돼. 어? 뽕 맛. 소다 맛. 소다 맛. 근데 아까 전에 그거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결혼을 하면 애기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 맞아요. 어. 제 생각에 현숙님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자기소개 때 워크홀릭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는, 확인은 정확하게 맞는 네, 일단 거예요. 일단 뭐 결혼을 하고 싶고 해야겠다고 하면 그냥 항상 그 뭐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라는 그거는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링크인지 아닌지 이게 저는 그냥 궁금했던 아, 거고 사실 어, 현숙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진 못하는 구나 약간 이 생각을 하긴 아,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가봐서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맞아요. 뭐 어, 그 정도의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나는 무조건 안 낳을 거야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니면 난 무조건 낳을 거야. 이게 안 그러니까 이게 아. 저게 이제 영상이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야, 이게요. 저게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안 돼 미궁이야. 아, 근데 우리 현숙 씨 또 사회적인 커리어가 또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극단이 아니어서 아 그렇죠. 어,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있고 그리고 가정을 꾸린다는 건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어, 뭐 사실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상이나 이런 게 따라오지 않는 거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아, 어 근데 저는 그런 연봉이나 성과나 이 보상보다 더 큰 어,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더 큰 더 큰 보상이라고 네. 생각하겠네. 그 딩크는 아니야. 어, 아닌 것 같은데? 뭐 힘들고 어쨌든 그냥 일만 하는 것보다도 힘들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저는 다 잘하고 싶어요. 다 잘하고 싶어요. 잘하실 것 같긴 해요 진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영수한테는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그래도 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답변 아니에요? 뭐 명확히 제가 원하는 답변이거나 뭐 이러지는 않은데 긍정적인 쪽의 답변은 맞는 걸로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그쪽 사이드로 얘기를 한 건 맞으니까. 아직 좀 혼란스럽지. 아직도 약간 선택을 못 하겠어가지고. 이따가 영숙님하고는 뭐 영숙님이 가서 좋았었는지 그리고 뭐 생각이 어떻게 좀 뭐 변함이 있는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긴 해. 네. 영숙도 신경 쓰이는구나. 자, 그다음은 이제 영호 씨랑 현수 씨랑 1대1 데이트. 20분 얘기한다면서. 20분 아니었어요? 무슨 20분이에요? 배신자들이. 아, 15분 지난 거 아니었나? 아니요. 아니, 시간을 못 잤어요. 나는 나 두고 갔나 했는데. 아니. 네. 그건 그렇고 처음에 눈길 한 번 안 줬어. 나 지금 다시 육순이었으니까. 아, 곱씹어가네. 곱씹어가네. 눈길 한 번 안 줬어. 나 지금 다시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좀 아쉬웠던 건 그거죠. 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눈길도 안 줬을까? 눈길 줬죠. 그 첫인상. 아, 그러네. 육순이 저 사람. 그치. 눈길은 줬다. 맞지. 그치. 그러니까. 그죠, 육순이로 계셔. 눈에 들어왔으니까 육순이라도 물어봤다. 뭐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일부러 슬쩍 얘기를 해봤는데. 어, 그래요? 네, 되게 막 단답이었어요. 단답. 아니 근데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거 부끄러우니까 잘 못하긴 해요. 그치. 성향 자체가 저처럼 막 이렇게 막 사랑거리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치대? 어떤 것 같아요? 현순이 봤을 때 저는. 그냥 되게. 조금 더 사람 좋아하고 막 되게 잘 챙기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그 영수 씨랑 얘기할 때랑 다르네. 아, 좀 다르지. 텐션이 다르고. 우리 보통 이럴 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스타일. 아. 약간의 어색함이 있어. 그냥 잘 해주려고 그쵸? 싶어 하는 마음 정도. 뭐 궁금한 건 만나보든가. 좀 뭐 그래요. 처음에 눈길만 좀 줬다면 좀 더 어땠을까? 영호도 눈치챘어 지금. 네. 영호도 눈치챘으니까 네.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왠지 영호도 영숙 씨랑 더 잘 맞는다는 거 눈치챘나 봐요. 형님 저한테는 뭐 궁금한 게 많이. 저는 이제 네. 근데 영호님이랑은 좀 대화하면 할수록 이게 좀 더 이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뭐 다른 대답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몇 시예요? 네, 시간은 거의 이제 10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저 10시 네. 출발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정리해서 일어나시죠. 아, 빨리 끝났네. 네. 아, 영호랑 영숙이랑 달라요. 아까 아침에는 이제 뭐 정숙님이 10이면 현숙님이 9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정숙님이 아무래도 1순위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현숙님이 저에 대한 생각이 뭐 크지 않았던 게 좀 보였습니다. 네. 저는 좀 좀 껍데기 뭐 현숙님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중요하고 속마음을 얘기하는 자리긴 했는데 뭔가 와닿는 게 하나 이거는 이제 깨달았어. 그래 이게 그래서 이제 1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지. 제가 이제 영호님을 대하는 마음과 영숙님을 대하는 마음이 안 거지 좀 다르게 알게 된 거. 제가 영호님이랑도 뭔가 생각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완전 대화가 되게 편해. 마음이 영숙 씨한테 가 있으니까 이제. 영숙님인 것 같아요. 4일 차에 영호와 현숙은 깨달았을 근데 바다도 이렇게 진짜 멋있는 곳에서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 같지 지금? 아, 그 먹구름 영숙님이 너무 무거워. 미안해 제가 눈 감고 사라진 날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용자님. 거기까지 간다고요? 몇 자리 같으죠, 근데요? 저는 이제 이야기하면 할수록 상처는 더 괜찮아지는 원래 괜찮아질 더 괜찮아지는 그거였거든요. 네. 용숙 씨, 상철 씨한테요? 갑자기? 접었다면서? 받아들였네. 터치한 거 하면서 얘는 살짝 터치나 설레는데 영숙님 계속 아까부터 저 터치하는데 진짜 설레게 진짜 뭐 조금 뭐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졌나 봐. 그래서 만나면은 이거 좀 다를까? 근데 어색하지 않을까? 밖에서 만나면은
지금 시간이 선수님이랑 이렇게 뭐 다 데이트 다녀와서 그래도 저한테 마음이 좀 굳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못 믿겠어요. 그거를. DNA 오리지널